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 선거 시즌이죠.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 아마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 후보분들 말씀, 뭐 공약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도시를 망가뜨리는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규제를 다 풀겠다. 용적률 풀어주고 높이 풀어주고 또 그린벨트 풀겠다. 물론 집값 문제 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해도 이렇게 시장이 되어서 정말 이 도시를 망가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얘기를 하는 이런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누구이고 또뭘 하는 사람일까? 시장의 자격은 무엇일까? 누가 시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두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켓. 우리말로 시장이고 한자로는 다르죠. 또 하나는 메이어 시장이죠. 과연 이두 시장 가운데 누가 우리 도시를 움직일까? 마켓 시장일까? 메이어 시장일까?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 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힘은 매우 큽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죠. 그리고 자본이 권력, 이고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메이어 어느 도시의 시장은 바로 이 자본과 또 권력과 맞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도시를 지키고 또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 시장이 자본과 권력 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래서 시장은 설득하고 소통하고 때론 권력과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 도시와 시민을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13년 일하면서 또 학교로 직장을 옮긴 뒤에도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하면서 많은 시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원종 시장님이셨고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돼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직접 만나고 상대했던 시장님이 이제 조순 시장님, 민선 1기였죠. 이 조순 시장님은 정말 이렇게 악수를 하면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 조순 시장님은 민선 시장답게 취임하시면서 이 개발보다도 환경과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는 이 정책을 크게 바꾼 분입니다. 서울시청의 교통관리실에 녹색교통계라고 하는 이 단위 조직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교통이라고 하는 그일 가운데 녹색교통,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보행, 이게 처음으로 하나의 이 팀으로, 개로 만들어졌던 때가 바로 이 조순 시장님 때였죠. 고건 시장님, 민선 2기 고건 시장님은 말 그대로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 시장님과 뭐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뭐한뭐 15분, 20분 보고를 하고 나면 시장님은 일체 얘기를 안 하시고 자, 얘기들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국장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룬 과제를 관장하는 국장님은 마치 이 연구 책임자인 것처럼 또 아주 열심히 또 방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간부들, 이 국장들의 논쟁 끝에 의견이 취합이 되면 고건 시장님은 한마디 하시죠. 아, 그러면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논쟁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럼 더 고민합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일이 간섭한다기보다도 국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국장들이 마치
저마다 시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민선 3기 이명박 시장님은 기업가 출신답게 이 경영 논리로 이 시정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은 이 도시 정치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빠른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청계천 복원 그리고 대중교통 개혁 이두 가지의 성과를 가지고 바로 대권에 도전을 해서 또 대통령이 된 분이죠. 이 도시 정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분이었죠. 오세훈 시장님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게 디자인 서울이었죠. 그래서 뭐 세빛동동섬이라든지 동대문 DDP라든지 이런 그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셨고, 그것에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죠.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면서 전임 이명박 시장이 벌였던 뉴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임기 후반부에 가서는 뉴타운이 생각처럼 안 되니까 뉴타운에 이렇게 상대적인 서울 휴먼타운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생 방식의 이런 주거지 정비 쪽으로 또 정책을 전환을 했죠. 오세훈 시장은 아쉽게도 무상급식권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죠.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 한마디로 서울 혁신을 위해서 9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마을 공동체, 또 협치, 또 공유도시, 50플러스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이런 그 정책들, 사업들을 많이 벌였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정말 이런 혁신은 사실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인데, 이 박원순 시장님이 임기 중에 했던 이런 많은 혁신 이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체감되었는가, 이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그중에 정말 이렇게 몇 가지가 강하게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만났던 서울 시장님들 말고도 정말 이 세계에 정말 자격을 갖춘 훌륭한 시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마다 아주 놀라운 성취들을 이루셨죠. 대표적인 분들 몇 분만 꼽는다면, 브라질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 꾸리찌바를 세계 최고의 생태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게 했던 이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님이죠. 이분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이 4년 임기 시장을 3번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파라나 주지사를 또 8년을 하신 분이고, 자치장 경력만 무려 20년. 이 자이메 시장님은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도시를 크게 바꾸는, 말하자면 수술과 같은 그런 방식 아니고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풀수 있다. 이런 거를 도시 침술, 어반 아큐펑처라고 스스로 표현도 하셨고, 이런 생각으로 많은 아주 혁신적인 해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대표적인 게 BRT죠. 간선 급행버스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안해서 실현시킨 분이 바로 자이메 시장이고 꾸리찌바시죠. 이 BRT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땅 위의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땅 속으로 막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아주 강력한 대중교통이지만, 이 BRT 지하철은 너무나 많은 공사비가 들죠. 우리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많은 지하철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자이메 시장은 70년대에 이 지하철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고서도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고민해서 창안해낸 게 바로 BRT죠. 버스를 2대, 3대 연결해서 수용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전용차를 만들어서 막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정류장을 마치 지하철 승강장처럼 정류장에 들어오면서 다 요금 체크를 하게 하고, 또 쾌적한 정류장에서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버스가 도착하면은 신속하게 여러 문으로 내리고 타게 하는, 정말 지하철 공사비에 불과 20분의 1 또는 뭐 5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도
이 대중교통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BRT를 창안해낸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작은 돈으로 동네마다 작은 이 등대 모양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 가난한 서민들이 그곳에 와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부를 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버려진 광산에 또 오페라 극장을 짓고 정말 지혜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은 돈으로 도시를 바꾼 분이죠. 요즘에 아마 세계의 그 시장님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은 파리시장, 안 이달고 파리시장님이에요. 이달고 시장은 전임 베르트랑 들라뉘 시장 임기 14년 내내 부시장을 했던 분이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파리 블라주 같은 아주 놀라운 센 강변의 이 자동차 고속도로를 여름철에 이 해변으로 바꾸어서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하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자동차 고속도로를 영구 폐쇄시켰죠. 그렇게 14년 부시장 임기를 마친 뒤 2014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했죠.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고 또 파리의 그 샹젤리제 거리에 한 달에 한번또차 없는 거리를 하고 그렇게 6년을 보내고 지난 여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죠. 그 재선 시장으로 출마해서 내걸었던 이 공약들, 그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약이 정말 혁신적, 아니 혁명적이죠. 시내 전역을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전부 없애고 그 공간을 녹지로 또 보행 공간으로 또 자전거 도로를 바꾸겠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에어비앤비 3만 채를 파리시가 우리 돈약 26조를 들여서 사서 이 에어비앤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또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그 베르시 샤랑통이라고 하는 이미 이 초고층 건물 대여섯 개를 짓기로 승인이 다난이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곳을 이 파리의 세 번째 거대한 숲으로 만들겠다. 개발을 가급적 하지 마라.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주말이나 야간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쓰게 하라. 정말 이 재생시대에 맞는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한 정말 놀라운 그 정책들이죠. 이 이달고 시장의 이런 시정 계획의 키워드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생태고, 그리고 하나는 연대, 함께 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건강해야 시민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그 정책을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이달고 시장도 훌륭하지만 이런 공약, 시내 전역 30km 속도 제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당당히 다시 뽑는 이 파리 시민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또 보고타시를 혁신적으로 바꾼 시장님이 계시죠.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님. 이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장을 하면서 보고타시를 크게 바꾸었고, 또 2016년부터 19년까지인가도 또 보고타 시장을 두 번째 하셨죠. 이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도 결국은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꾼 분이에요. 이 보고타를. 그런데 이분에게서 제가 이렇게 놀라운 거는, 그 도시의 로빈훗이라는 책, 그 박용남 선생님이 쓰신 그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지만, 이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 엔리케 시장은 그 왜가리 다큐 영화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새끼 왜가리가 엄마, 아빠 왜가리와 함께 최초의 이 비행, 나는 연습을 할때 대부분 성공하지만 처음 날개짓이 서툴러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악어가 이 새끼 왜가리를 이렇게 채가는 이 영화를, 다큐 영화를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보고타 시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방치해도 되겠는가. 결국 이 보고타 시의
악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고, 보고타시 이 악어의 기생들은 새끼 왜가리는 바로 보고타의 어린이들, 또는 노약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보고타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잡자적인 차 없는 날 행사도 하고, 또그 트랜스 밀레니오라고 하는 BRT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의 거의 원형이죠. 시클로비아. 그러니까 주말이나 또는 휴일에 자동차 도로를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과 자전거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고타시를 정말 사람의 도시로 바꾼 분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 책, 그 도시의 발견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다콜라우 시장님, 또 이탈리아 로마의 비르지니아 라찌 시장님, 다 여성 시장들이죠. 이분들은 시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 전임 시장들이 주로 했던 개발이라든지 또는 관광 우선 이런 것들을 정책을 바꿔서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바꾸죠. 말하자면 생활 정치 쪽으로 바꾸는 거죠. 정말 우리 도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지금의 시장님이 또는 과거의 시장님이 과연 시장의 자격을 갖춘 좋은 분인가? 그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 또 부산 시민 분들은 정말 후보들 가운데 누가 시장의 자격을 갖춘 분일까? 잘 판단하시고 정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이가 생각하는 시장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를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도시는 도시마다 다 도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도시 계획에 그 도시의 미래를 담은 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도시 설계는 그러한 도시 계획을 구체화해 주는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도시에서 살려면 도시 경관, 또 자연 환경, 또 역사 문화, 또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시 계획을 내가 시장이 되면 다 무너뜨리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용적률을 풀어주고 종을 상향시키고 높이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 도시를 망치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발 도시 계획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키는 그런 시장이 시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의 자격은 균형과 조화, 그리고 종합행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도시 행정은 수많은 분야들이 어우러진 종합행정입니다. 교통, 주택, 산업, 환경, 일자리, 경제, 문화, 복지, 역사,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이런 여러 분야들이 때로는 서로 상충합니다. 모두를 다 좋게 할수 없죠.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은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비유하면 시소와 같은 거죠. 하나를 중시하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덜해야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우선적으로 투여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복잡한 도시 행정을 이해하고 그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건지,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더 중시할 거냐? 사람을 중시할 거냐? 기득권들의 이익을 더 중시할 거냐? 사회적 약자들을 더 보호할 거냐? 안전을 추구할 거냐? 또는 효율을 추구할 거냐?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을 놓고 그중에서 선택하고 때로는 균형을 잡아가고 또 조화를 이룰 줄 아는 말 그대로 지휘자와 같은 또는 조정자와 같은 이런 역량을 가진 분이 시장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볼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 또 대한민국 모든
이 도시 문제, 국토 문제의 핵심은 편중과 격차에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사람과 돈과 모든 활력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편중과 격차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풀지 않고서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한다고 해서 결코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줄 아는 분,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분, 우선 당장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국토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 작금의 기후위기, 탄소 배출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또 하나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좀 엄중한 문제가 바로 인구 위기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 문제도 어떻게 풀 건지. 결국은 지금 필요로 한 시장은 강자 또는 기득권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돌보는 시장이 되어야 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전 지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또 기후위기로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개발하고 또 신개발하고 주택 공급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의 기후위기를 대응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저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시장님 이야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는 자동차 없는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죠. 1990년대 말, 이 폰테베드라 시는 이 넘쳐나는 이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체증, 교통사고, 주차난, 그리고 소음과 매연으로 도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인구 6만 작은 도시에 자동차가 무려 2만 7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신이 이 폰테베드라 사진과 함께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죠. 자동차들만 가득한 사막과 같은 도시다. 그런 상황에서 1999년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의사였던 닥터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분의 공약이 아주 셌습니다. 푸엔테베드라 도시에서 자동차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도시의 공공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바로잡겠다. 도시의 주인은 첫째 사람, 둘째 자전거, 셋째 대중교통, 그리고 그 다음이 자가용수입니다. 이 놀라운 공약을 내건 미구엘 로레스 후보는 1999년 시장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폰테베드라 도심부 약 3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보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내 이 중심부 도로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리고 이 바깥 도로의 70% 정도 도로가 차 없는 거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도심부 경계부까지 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장에 차를 두고 시내에 들어올 때는 걷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 했죠. 이 경계부 주차장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걸으면 20분 정도 거리예요. 걸을 만한 거리죠. 자, 이렇게 이 도심부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 때 모든 시민들이 찬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발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내 상인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이 미구엘 시장은 설득을 했죠. 결국 우리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로 인해서 온갖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차 없는 도시,
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우리 도시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이 엄청 커진 거죠. 이차 없는 도시로 변한 뒤 폰테베드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 교통량이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기 오염도 60% 가까이 줄은 거죠.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09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폰테베드라는 일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부각이 되었죠. 이렇게 놀랍게 변화한 폰테베드라 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늘었겠죠. 그래서 전입 시민이 12,000명으로 늘었답니다. 이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은 1999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7년 전주시에서 열렸던 슬로우시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기도 했죠. 이 미구엘 시장님의 이런 놀라운 차 없는 도시 발상은 단순히 교통 문제 또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차 없는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를 가져왔죠. 자동차가 없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퇴근길에 근처 가게에서 먹거리를 사고, 거리에서 이웃들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시민들의 삶은 여유로워졌죠. 도시는 더 활기차지고. 이런 도시의 변화에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 우리 도시가 정말 좋구나. 나는 우리 도시를 사랑한다. 우리 도시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켓 시장과 맞서서 마켓 시장을 제압하고 시민들을 돌보는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공약,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도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시장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마 저하고 다른 또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댓글도 올려주시면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